137페이지 철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철근의 종류를 보시면, 자, 원형 철근, 라운드 스틸바. 자, 이 철근적인 측면에서, 자, 이 철근적인 측면 보시면, 자, 먼저 제작된 철근은 이 원형 철근입니다. 라운드, 동그란, 이 표면에 아무것도 없는 이 원형 철근이 제작됐습니다. 원형 철근. 그래서 이 원형 철근은 초창기 철근이 이 원형 철근인데, 원형 철근은 단면 모양이 일정하죠. 그래서 보통 라운드 스틸바의 스틸의 S를 따고 라운드의 R을 따서 SR로 표기가 되면 이것은 원형 철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통 지름 파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파이 지름이란 거죠. 그래서 파이 얼마 이렇게 적겠으면 이것은 원형 철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면 파이 뭐 9다, 파이 9다, 뭐 파이 12mm다 이러면 이것은 원형 철근. 이 파이니까 지름이 9mm다, 지름이 12mm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형 철근은. 근데 이 원형 철근을 제작하다 보니까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갈고리 같은 걸 두다 보니까 야, 요거보다 부착력이 좋은 철근을 좀 만들 수 없겠느냐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응 철근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응 철근은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무엇을 두는가? 리버를 두고 리버. 리버를 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디를 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철근을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이 마디를 둔 겁니다. 철근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철근이 형태가 다르죠. 단면 모양이. 그래서 이걸 이응 철근, 디포맨드 스틸바 이응 철근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응 철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철근은 전부 다 무슨 철근이다? 이응 철근을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형 철근 제작을 거의 안 합니다. 뭐 주문을 그렇게 하면 생산해 주지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요새는 거의 이응 철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응 철근.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공사장에 있는 철근이 전부 다 무슨 철근이다? 이응 철근입니다. 이응 철근. 그러면 이응 철근은 자, 디포맨드 스틸바에 그 스틸의 S 따고 그 다음에 디포맨드 D를 딴 거죠. SD 이렇게 표기가 되면 이거는 무슨 철근을 표현한다? 이응 철근이란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응 철근은 SD를 쓰든지 아니면 표기할 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요 D자만 디포맨드 D자 따서 D 이렇게 쓰면 돼. 10 D 13 이렇게 뭐 D16이다 뭐 D19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 D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 철근은 무슨 철근이다? 이응 철근이래. 그럼 이응 철근. 아니면 SD를 쓰든 아니면 SD 아니면 D10 D13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혹시 이제 도면을 봤는데 D 뭐 13, 뭐 D19, D22, 뭐 D25 이런 거 적혀있다. 그러면 이응 철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응 철근, 이응 철근네. 그래서 이응 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응 철근을 사용한 이응 철근은 지금 다 보면 이걸 사용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원형 철근, 이응 철근이 이 원형 철근보다 이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40% 이상에서 최대 200% 이하까지 최대 200% 이하 사이에서 40%에서 200% 이하까지 부착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응 철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응 철근. 이응 철근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무슨 선 나온다? 철선 나옵니다. 그러면 철근이 있고 철선이 있는데 철근하고 철선의 구분점은 우리 옛날에 철선을 무슨 용어라도 썼습니까? 철사? 혹시 쓰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철근하고 철선이 있는데 그래서 이 철선은 보통 이걸 철근은 기준이네. 지름이 6mm 이상이야 돼. 지름 6mm 이상을 우리가 철선이라 해요. 그러면 그보다 작으면 뭐다? 철선이고. 철선이고. 지름 6mm 이상을 철근이라 하고 6mm보다 작으면 뭐다? 철선이 되는 게 철선. 철근하고 철선의 구분점은 6mm 이상부터는 철근이고 그보다 작으면 철선이. 철선 어떤 기준이? 아, 참. 저 앞에서 저거 하나 있구나. 자갈하고 모래 있죠? 자갈하고 모래는 5mm를 기산점 잡습니다. 5mm보다 크면 자갈, 5mm보다 작으면 모래. 이렇게 갑니다. 항상 뭐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철근, 철선의 구분을 잡고 있다. 철근과 철선의 구분을 잡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상식을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 철근의 가공 부분에서 이제 그 1번은 시험에 나왔고요. 네. 그래서 뭐 철근의 구부림은 바가 철근이고 밴드 굽힌다는 거죠. 바 밴드로 굽힌다는 겁니다. 근데 25mm 이하는 상온에서 가공하고 28mm 이상 가용. 자, 여기입니다. 철근이 굵어지면요. 사람이 가공하기가 어떻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굽힐 때. 그냥 안 굽히십니다. 그래서 가열 가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시험의 주제 상당히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철선은 굽히기 쉽죠? 가느니까. 굵어질수록 우리가 굽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죠? 그래서 가열 가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글씨만 읽으면 맞출 수 있도록 내줬었습니다. 반대로 썼거든요. 가열 가공을 가는 것을 가열 가공한다 이렇게 써서 우리가 기록해서 시험이 나왔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2번에 원형 철근에서 후크해가 나오죠. 후크 영어로 후크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갈고리예요. 후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갈고리, 갈고리입니다. 그러면 쉽게 겁니다. 철근을 이렇게 정착을 시키니까 철근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다네. 여러분들 이거죠. 이렇게 잡게 되면 이렇게 쭉 미끌리죠. 옛날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로 왔겠지만, 여기서 혹시 초등학교 나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아주 나이가 어리면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까? 초등학교 나오신 분 혹시 있어요? 초등학교 났습니까? 아니 간혹가다 요새 많이 보이셔가지고 나머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또 소학교 나오신 분도 있죠? 혹시 없습니까? 제 수강생 중에는 최고령 학생이 69세에 합격하신 분. 69세에 합격하신 분이 최고령 제 수강생. 제가 물어본 중에서는 몰라 이야기 안 하신 분은 수업을 들으신 분은 72세인가 5세인가 모르겠다. 72세라 했는데 5세라 했나. 수업 들으신 분은 근데 그분은 공부는 잘 하는데 못 풀어 시간 내. 속도가 느리셔가지고 읽는 속도 때문에 69세 되신 분 읽는 속도가 빨라게 되는데 이분은 읽는 속도가 늦어가지고
세월 안 해버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간이 다 흘러가는데 민법 풀고 계시는 거예요? 첫 과목, 세 과목 다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30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두 과목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시라 했지. 도전이 되다. 왜냐하면 자꾸 열받으실 겁니까? 못 풀으시니까. 맞아? 풀기는 잘 풀어. 맞기는. 그런데 속도가 안 나. 속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고리는 자, 이 철근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굽혀준 거예요. 이렇게. 잘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굽혀준 거예요. 이렇게 굽혀주는 거. 이것이 갈고리예요. 갈고리. 그래서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 갈고리 써놔. 후크 해놨죠. 거기 보면 용어 해설해놨죠.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철근의 끝부분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든 걸 후크. 우리나라 말로는 갈고리고. 이게 갈고리예요. 갈고리. 그러면 이거는 갈고리는 잘 모르면 낚시 바늘을 기억하면 되잖아요. 일반 여러분들 바늘하고 낚시 바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낚시하는데 바늘 이런 걸로 낚시하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낚시 바늘, 낚시를 한번 가보셨죠? 아, 저 여성분들 또 합시없이 따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낚시 처음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던지는 거? 안 되죠? 옆에 사람 다 잡고 그러죠? 또 잘못해도 옆에서 낚싯대 다 끊어 옵니다. 맞아요? 야, 잡혔다 이러면서 끊어 오면 옆에 낚싯대 다 들고 옵니다. 저도 초반에 그랬는데. 그 바다 낚시가 재밌대. 릴 던지는 거죠? 진짜 이거 재밌던데. 그래서 이 갈고리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형 철근은 이겁니다. 부착력이 떨어지니까 갈고리 후크 두라는 거예요. 근데 영철근은 부착력이 이만큼 좋다 했죠. 맞죠? 좋기 때문에 원칙은 생략할 수 있지만 다음 종류에는 후크를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있죠. 기둥 보모 돌출 철근 이거 외우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쉽게 중요 부재 있죠? 중요 부재의 철근은 쉽게 뭐더라? 갈고리 두라는 겁니다. 갈고리 후크 두라는 겁니다. 후크 두라는 거고요. 갈고리 설치하라는 거고요. 설치하라는 겁니다. 중요 부재의 철근은 갈고리 후크 설치하라는 겁니다. 갈고리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외우지 말아요. 그거 말라 외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쉽게 겁니다. 우리가 부재 중에요. 가장 기본으로 이겁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중요 부재입니까? 그리고 보도 있을 겁니까? 주요 부재? 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과 기둥은 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작은 보도 있을 거고, 보하고 보를 연결하면 작은 보고, 거기 이제 바닥판 이렇게 칠 거고. 그럼 중요한 부분은 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이제 기초야. 여기가 이제 기초고, 여기 기초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기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와 기초의 주각을 이제 고정해 주는 거, 우리가 땅 속에 있는 보를 무슨 보라 했어요? 지중보. 이거는 이제 땅 속에 있는 보는 지중보, 기초보야. 지중보. 근데 보는 사실 중요 부재잖아요. 보는 갈고리 둬야 돼요. 보의 철근은. 보의 철근 갈고리 두는데, 지중보 있죠? 지중보는 얘는 갈고리 안 둬도 돼요. 갈고리, 후크 생략할 수 있으네. 갈고리 생략할 수 있어요. 이건 꼭둘 필요 없어요. 지중보. 보는 중요 부재지만, 이 지중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원리입니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둥이 있어. 기둥이 있고, 여기에 연결한 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지자면 이게 휘어버려요. 그럼 여기에 뽑히려고 할 겁니다. 맞죠? 아닙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두 손을 잡고 사람을 올렸습니다. 무게에서 처지니까 자꾸 뽑히려고 하죠? 놀라고 하잖아. 여기가 뽑히면 떨어지는 거니까. 맞죠? 이게 손을 탁 뽑히잖아. 놓잖아요. 그거 같이. 이런 부분. 그런데,
이 땅 속에 있는 보는 지중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여기 보는, 여기 하중 이렇게 되면, 여기가 뽑히려고 하니까 여기는 갈고리 둬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 기초가 있는데, 여기 땅이잖아. 여긴 집안이잖아. 여기가 땅이고, 집안인 상태에서는, 어디, 위에서 하중이 작용되면요, 밑에서 또 하중이 작용돼요. 밑에서 받쳐주잖아, 집안의 흙이. 지중응력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중이 작용, 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밑에서 받치면서 위에서 누르니까 이게 뽑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보의 경우는 이 땅 속에 있는 지중보는 갈고리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중보의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개념만 하면 된다. 후커가 뭐다? 갈고리다. 갈고리는 쉽게 철근이 뭐다? 뽑히지 않도록 끝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설치하는 거. 구부려 주는 걸 뭐라 한다? 갈고리 개념이다. 간략히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철근의 이응과 정착 부분이 나와요. 철근의 이응. 자, 보통 여러분들 페이지 140페이지 보면 이음은 이걸 이음이라 하죠. 자, 여러분들 있는다 또는 맞춘다 이런 용어를 쓰죠. 맞춤. 자, 맞춤은 이런 걸 맞춤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이음하고 맞춤 개념은 다르거든요. 자, 이음이 있고 맞춤 개념이 있는데 이음은 이걸 이음이라 합니다. 제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자 우리가 접합하는 거죠. 접합을 하는 거 이것을 이음이라 합니다. 제 길이 방향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이런 막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막대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가 짧아서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뭐라 한다? 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음. 제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거. 접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음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음. 이음이고 그럼 맞춤은 맞춤이란 것은 이걸 맞춤이라 합니다. 자, 일정한 각도로 뭐 90도나 이런 일정한 각도로 우리가 접합하는 게 접합하는 거 이것을 맞춤이라 합니다. 맞춤. 그러면 옛날 국민학교 다닌 분들은 이 의자에 많이 앉았습니다. 자, 책상에다가 뭘 껐습니까? 옛날에 38선이라 했잖아요. 휴전선은 용은 잘 안 썼죠? 옛날 큰 나무 책상을 맞추면서 쫙 맞췄죠? 그래서 이 의자 같은 거, 의자도 됩니까? 이렇게, 의자 이렇게 만들면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각도 있게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에 파가 넣죠. 요런 부분에 요렇게 하는 거. 그러면 창문 같은데 창문이 이렇게 틀이 딱 맞추지 90도로 맞춰지죠. 그런 거 일정한 각도로 접합하는 것을 뭐라 한다? 맞춤이라 합니다. 이응과 맞춤 개념이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제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은 이음이고 맞춤은 일정한 각도로. 그래서 의자 초반에는 단단합니다. 그랬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걸 경사를 도가 하중을 가하고 이랬다 삐걱삐걱해지죠. 맞아요? 그럼 삐걱삐걱 그래서 조금 움직여도 삐익 소리 나고 막 이래죠. 그럼 이음 그 소리 안 나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뭘 대야 됩니까? 에이, 옛날에 여기다가 이런 쇠로 맞죠? 띠쇠 같은 거 쇠대 가지고 있죠? 딱 고정시켰잖아요. 아니면 여기에다 요런 거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맞죠? 안 하셨어요? 삐걱삐걱했죠? 그래서 특히 제일 뒷자리에 앉는 있죠? 창문 가까이 앉는 누구이죠? 그 학생은 보통 누가 많이 앉았습니까? 품행이 아주 단정한 사람이 앉았습니까?
간혹 가다 이래 기대 가지고 하다가 간혹 가다 한 번씩 밖으로 나갔다 오고 그러죠. 선생님 없을 때 밖에 싹 갔다 나오고. 그래서 이건 맞춤이고, 맞춤. 맞춤하고 이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철근이 짧았을 때 있는 것이 뭐다? 이음입니다. 그러면 철근의 이음은요,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콘크리트하고 틀립니다. 철근의 이음이 치는, 그러면 철근이 부담한 것이 인장력이거든요. 맞죠? 철근은 우리가 아까 설교시 인장력을 부담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부담한, 누르는 힘을, 당기는 힘을 얘가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철근 이음이 치는, 그래서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최소,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철근 이음은 해야 돼요. 철근 이음은. 철근 이음의 개념은 인장력. 그래서 이음의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세요. 이음.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보시면 창문틀이 목재로 짜져 있죠? 그러면 창틀 같은 거 창문이 짜져 있죠? 그럼 그거는 뭐다? 맞춤이라는 용어를 써요. 맞춤한다. 그리고 제 길이 방향으로 할 때는 뭐다? 하는 것을 이음이라 이렇게 이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런 경우 없습니까? 아파트 단지에 감홍시가 다니는데 따먹어 보겠다고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감나무에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감나무는 쉽게 잘 부러집니다. 일반 나무하고 성질이 틀려가지고 툭 잘 부러집니다. 잘 올라가지 마세요. 전문가가 아니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감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저 불구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감 따시다. 감을 어느 정도 따면 내려보내야 되는데 계속 망태기에 자루에다가 감을 많이 따가 위에서 내려보내거든요. 그 무게하고 자기 몸무게하고 걸려있으니까 가지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쫙 깔라집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철근 이음에 대해서 정착이란 것은, 이것을 정착이라 합니다. 정착은 다른 부재 쉽게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게 정착입니다. 정착 개념은. 그러면 거기 보시면 정착 개념은 저기 해놨네요. 1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용어 해놨어요. 정착은 철근이 콘크리트로도 빠져 나오려는 성질로서 정착이 해내죠. 그래서 정착의 효과는 결국 부착 성능이 좌우된다는데, 그거는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정착 개념은. 정착은 쉽게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다른 부재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이렇게 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기둥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보입니다. 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의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보의 철근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보의 철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거 똑 떨어지죠? 철근은 콘크리트는 압축력은 강한데 인장력은 어떻게? 약해요. 잡아당기지만. 그래서 이 철근을 갖다가 계속 연장해서 이 부재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이제 갈고리 이렇게 후크 두는 거예요.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걸 정착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빨갛게 끊었죠? 이게 이제 정착인데. 철근을 뭐 한다? 정착식이네. 철근은, 정착은, 이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이 다른 부재에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다른 부재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쉽게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정착입니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저 이제 농작물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있죠. 벼농사나 이런 밀농사 이런 걸 하면서 정착시킨 거 아닙니까? 고정했잖아요. 자리에 고정했죠. 유목민에서. 그래서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다른 부재에 고정시키는 걸 정착이라고 합니다. 정착. 정착. 그래서 정착은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알면 정착 개념은 거의 끝나요. 어떤 개념인가? 어떤 부재하고 어떤 부재가 연결되고 있느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간단히 한번 볼게.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안 그려도 되겠네요. 자, 저 앞에서 그림 보고 바로 하셔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또 그림이 힘드니까 페이지 1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돼. 그림 꼭 그리지 마시고 12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저는 그릴게요. 그걸 보십시오. 그리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기둥이 있어.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둥은 이제 수직부재니까 기둥이 이렇게 자, 돼 있고요. 그러면 기둥의 제일 밑부분에 뭐가 있다? 기초가 있어요. 밑에는 기초가 있겠죠? 밑에는 기초가 있을 거고, 사람으로 치면 다리가 기둥이고, 맞죠? 발바닥이 뭐다? 기초제. 네. 그래서 기초가 있고요. 여기 기초가 있고, 기초가 있으면서. 그러면 기초하고, 이제 요 부분을 갖다 연결해 주는 걸 무슨 보라 했어요? 주각을 기둥과 기초 맞단 주각이라 했죠? 여기 연결해 주는 보가 무슨 보? 지중보. 땅 속에 있는 보라 해서 무슨 보라 한다? 지중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슬래 붙여야겠죠? 그러면 일반 보는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일반 보. 그럼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준 보를 무슨 보? 큰 보. 맞죠? 자, 보가 있어. 보통 보는 큰 보를 뜻한다 했죠? 큰 보. 그래서 얘는 기둥과 뭐다? 기둥을 연결해요. 양쪽에 다 기둥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자, 수평 부재가 보예요. 수평 부재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보. 큰 보예요. 큰 보. 그리고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해 주면 무슨 보? 작은 보. 이 작은 보라 합니다. 작은 보가 있는 게 작은 보는 보와 보를 연결해 줘. 보와 보를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바로 작은 보예요. 영어로는 이건 빔을 쓰고 이건 가다 쓰는데, 그리고 거기에 백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슬래브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닥판. 이 바닥판을 공사하는 게 바닥판. 그래서 이 바닥판이 슬래브예요. 슬래브. 그래서 바닥판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만 알면 쉽게 정착은 다 끝나요. 이것만 알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걸 막 뭐는 뭘 정착하고 있는 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거요. 자, 보는 봅시다. 자, 그러면 보는 뭐하고 뭐를 연결했습니까? 기둥과 기둥을 연결했어. 그러면 하중이 전달되면, 그러면 얘는 어디에다 고정시킬 수밖에 없다? 기둥에 고정시켜야 되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했으니까 기둥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작은 보는 뭐다?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했죠. 보와 보를 연결했으니까. 그럼 어디에 연결한다? 고정을? 보, 큰 보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보를 치놓고 그 위에 바닥판에 했으니까 바닥판은 뭐다? 보에 정착하면 되는 거예요. 보. 보를 딱 짜놓고 그 위에다 철근 배근해가 공기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뽑히기 위해서는 보에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기본이. 이제 벽식 구조일 땐 틀리겠죠? 이거는 라멘 구조이고, 이건 라멘 구조일 때고, 라멘 구조일 때고, 근데 벽식 구조. 우리가 이 벽식 구조의 개념은 이거 있잖아요. 지금 현행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바닥판 밖에 없어요.
현지 아파트는. 현지 아파트의 개념은, 오이고, 이거 두 가지야. 이 벽하고 바닥판 슬래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심한 거예요. 콘크리트가 다 감싸고 있으니까 쿵 하니까 울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옆에 벽이 다 울리는 거죠. 사람들 그죠? 여러분들 깡통 큰 드럼통 같은데 셋 드럼통에 사람 잡아놓고 옆에서 치면 난리 나겠죠? 소리 그죠? 맞죠? 아니면 여러분들 에밀리의 종 같은데 있죠? 종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종 쳐봐요. 안에 고막 다 터지겠죠? 진동 때문에. 쉽게 겁니다. 콘크리트 쫙 감싼데 여기 개구부 빼놓고 다 감싼데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두드리니까 쿵 하는 거예요. 소음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벽식구조가 층간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뛰면요 벽식구조 아파트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지 아파트도 사야 돼. 그리고 아파트 앞으로는요 벽식구조는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그걸 모르고 막 저 하는 분들이 막 해가지고 막 가격도 막 천차만 이래 해놨는데 실제 라멘 구조하고 벽식 구조가 있으면 라멘 구조 각이 높아야 돼요. 아파트가 알면요 아직 전체적으로 몰라. 나중에 될 게. 옛날에 봐요 아파트가 로얄층이 몇 층이었었어요? 중간층이 로얄층이었지 옛날은. 맞죠? 나는 그때 당시에 앞으로 로얄층 위로 갑니다 했거든요. 그때는 중간이 좋다고 했어요. 왜?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다 높이 짓다 보니까 다 꽉 막 막혀내니까 조망근이 없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 거죠. 근데 위 안 좋습니다. 절대 살지 마세요. 위에 살면 좋은 거 없어요. 전망이 너무 좋다. 그럼 집에 있는 사람들 우울증 걸려. 아니요, 농담 아닙니다. 전망이 너무 좋은데 위에 살고 있죠. 조망 좋아. 바다가 바라봐. 강이 있어. 하천이고 호수가 있어. 그러면 이 굉장히 좋죠. 그럼 혼자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있잖아요. 한 밑에 뛰어내려 볼까 이런 생각 들고 그럽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그래서 막힌 데 사는 사람들 우울증이 별로 없습니다. 조망이 안 좋네. 집에서 아무 할 일 없이 그 주부와 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 있죠. 아침에 빨리 나 밥 막 해가지고 막 회사 보내고 나니까 막 옷 타고 막 일거리만 잔뜩 늘리죠. 오늘도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우울증 걸리는 거야.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식구조. 그래서 이 벽하고 바닥판이 그렇게 바닥판 철근이 어디에 정착될 수밖에 없습니까? 벽에 정착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기본적인 딱 두 가지입니다. 무슨 구조? 라멘 구조 아파트가 있고 벽식 구조 아파트가 있어요. 기본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아시니까 미래는 아마 이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일반 국민들도 모르고 중개업을 뛰는 분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가격이 똑같이 가고 막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비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얘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벽을 내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아 벽을 없애버리고 넓게 만들 수도 있고 줄게. 근데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누가 더 비싸야 된다? 이 아파트가 비싸야 됩니다. 형성이, 가격 형성이 틀려. 똑같은 교육 조건이다, 맞죠? 한 교통 조건이다 가면 아파트 가격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다르게 가고 있어야 한다, 요새? 없죠? 다르게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앞으로는 지금 몇 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 아파트 사라고. 이 아파트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보가가 그러면 보층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고 뒤 보에서 슬래브의 하중이 보로 가가지고
부하에서 음이 다시 기둥으로 전달돼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적다는 거예요. 층간소음이 적습니다.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개념을 간략히 정착은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다른 부지에 고정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정착이라고 합니다. 정착. 그리고 폐지 142페이지 보면 자 철근의 피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의 피복. 자 거기에서 이제 철근 피복, 피복 두께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죠. 사람도 뼈를 가지고 뼈를 사람도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뼈를 자 누가 감싸고 있다? 살이 감싸고 있죠. 그러면 자 이겁니다. 철근이 안에 있을 때 철근이 있을 때 콘크리트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철근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가만 철근도 있고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콘크리트고 이제 콘크리트가 있고 여기 철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 쉽게 피복 두께라는 것은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 철근이 바로 봐요. 철근 A 철근도 있었고 B 철근이 있습니다. B 철근이 있을 때 피복 두께 산정할 때는 항상 자 이겁니다. 표면에서 그러면 요 표면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 A 철근의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요 최단거리 요것을 피복 두께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복 두께의 개념이 됩니다. 피복 두께. 피복 두께는 철근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과의 최단거리를 갖다가 무엇이라 한다? 피복 두께라고 칭합니다. 피복 두께. 그래서 피복 두께가 보기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까지 세 번 나왔습니다. 세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피복 두께는 그래서 철근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예요. 기억하시? 철근 표면에서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입니다.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입니다. 자, 최단거리가 바로 피복 두께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철근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철근은. 그래서 이 철근에 대해서 보시면 그러면 철근은 기둥의 철근은 자 어떻게 되는가? 기둥은 철근이 이렇게 됩니다. 자 기둥은 수직부재잖아요. 그럼 수직부재인 기둥은 축방향 철근 축이 길이 방향이 축이라 했죠. 그래서 이 축방향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축방향 철근 얘가 주근입니다. 수직으로선 수직 철근이 축방향 철근 이것이 자 이걸 주근이라고 합니다. 주근 쉽게 주근은 주응력을 받으니까 메인바라는 겁니다. 메인바 메인이란 거 얘가 주 힘을 받아주는 거다. 기둥은 압축력을 받습니까? 인장력을 받습니까? 기둥은 압축력을 받죠? 누르는 힘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주는 철근이란 거예요. 그래서 축방향 철근이 주근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깥에 허리띠처럼 두릅니다. 이 바깥에 두르는 철근을 자 후프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철근에 띠철근이라고 해요. 바깥에 두른 철근 이걸 띠철근 띠철근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대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대라고 했잖아요. 허리띠를 맞아? 요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대. 그래서 이걸 띠철근을 대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띠철근을 대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철근은 자, 잠깐 어디에 보시면 철근이 있는가 하면 저기에 보시면 되면 페이지 151페이지 보면 철근도가 적게 나와요. 철근 기둥하고 보의 철근 배근이 거기 나와요. 띠근이 띠철근을 줄였었네. 띠근 띠철근. 옛날은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151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철근 배근도가 간략히 있습니다. 철근 배근도가 있는 학교가 어디더라? 울산 공대에 있었던가? 아, 몇 군데 대학교 있었는데. 내가 웬만한 대학교는 다 돌아다녀봐가지고. 그래서 이 띠철근, 이 띠철근 대근, 띠철근 대근은, 자, 바로, 자, 그래서 후퍼바, 영어로 후퍼바라고 칭하는데, 후퍼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 후프근, 그래서 우리도 훌라 허리에 돌린 훌라 후프 돌린다 가자. 후프. 아, 뱃살 뺀다고 막 돌리지. 김종국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띠철근 이걸 대근이라 해. 대근. 그러면 이겁니다. 기둥에는 주가 축방향 철근이고, 그다음에 바깥에 감아주는 철근은 뭐다? 띠철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후프바, 후프근. 그래서 우리나라 또 교수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다 영어로 안 부르고 후프는 영어 한글로 쓰고 반은 근 이렇게 쓰는 경우에 후프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성격이 좀 다양합니다. 지금 앞전에 들어갔던 이제 출제인데 성격 파악한다고. 내가 또 바뀌면 또 내가 또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전공 분야부터 해가지고 자기 중요한 거. 그래서 작년에 한기량 계산한 거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띠철근, 후프근, 자, 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둥에서고요. 그럼 기둥에는 그럼 띠철근을 바깥에 두릅니까? 안에 두릅니까?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허리띠를 바깥에 두릅니까? 안에 두릅니까? 바깥에 두르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피복, 기둥에서의 피복 두께는 그럼 이 철근 표면이 그러면 기둥에서는 주근 표면이 됩니까? 띠철근 표면이 됩니까? 띠철근 표면부터 측정하는 거예요. 띠철근. 바깥에 있는 철근이니까. 최고 바깥에 있는 철근이 뭐냐 이겁니다. 그걸 기준 잡는 거예요. 근데 보에서는 그러면 기둥인 부재는 이건데 보. 보는 자 보의 경우는 이겁니다. 보의 경우는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겁니다. 그러면 보는 이 수평 부재 그럼 축으로 가는 철근 있죠. 이 축방향 철근이 축 이 수평방향이 축이 될 겁니까? 그럼 이 축방향 철근이 있는데 이 축방향 철근이 주근이고 이것이 이제 축방향 철근이 얘가 주근이고요. 이게 메인바죠? 주근 메인바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기둥에서는 감으면 띠철근이란 용어를 쓰고, 포에서 이렇게, 이렇게 감습니다. 포에서 이렇게 감게 되면, 포에서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철근이라고 한가 하면, 늦근이라고 해요. 늦근. 갈비뼈근, 늦근, 스트럽이라고 합니다. 스트럽. 그래서 늦근이라는 용어죠. 명칭이 달라집니다. 기둥에서는 보조근을 뭐라 한다? 띠철근. 그리고 보에서는 무슨 근? 늦근이라. 갈비뼈근에서 늦근이라고 합니다. 늦근. 늦근입니다. 늦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늦근. 명칭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늦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늦근.
그리고 아 여기 철근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아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건 별로 관계 없으니까 아직 가는 철 이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고 외단에 있는 철근이 무슨 철근이다? 늦근 스트럽입니다. 자 그러면 늦근의 개념 알아보세요. 그러면 자 오늘 자 여기에서 알아둘 거 바깥에 가 이렇게 둘은 감는 철근을 기둥이 기둥 부재에서는 무슨 철근이라고 한다? 뒤철근 후프바라고 한대. 후프근. 그리고 보에에서는 무슨 철근? 늦근 스트럽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우리도 저거잖아요. 이렇게 허리에 두르면 허리띠죠. 머리에 두르면 머리띠. 명칭이 달라지죠. 아닙니까? 명칭이 달라지기. 철근도 어디에 감아주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목적도 그 주된 목적도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머리띠의 목적하고 허리띠의 목적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분손 들어봐요. 나는 머리띠하고 허리띠를 둘러 목적이는 동일해서 한다. 혹시나 있나? 허리띠는 무슨 목적으로 많이 맵니까? 바지 흘러내린 방지나? 맞죠? 아니면 상반신과 하반신 구분 잘 안 되는 분? 뭐 아니면 바지가 터질 염려가 있거나 이럴 때 하고 머리띠는 무슨 목적입니까? 머리가 아프거나? 맞아? 아니면 뭐 됩니까? 시위할 때 많이 쓰죠. 머리띠 상징은 누굽니까? 시어머니 아닙니까? 맞아? 드라마 이래 보면 머리띠 매는 사람 다 누구다? 시어머니 매죠? 시아버지가 매는 거 아니죠? 요새 시아버지가 매나?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 있어. 옛날에 맞춰주는데 요새는 그거 안 매대 잘. 그래서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띠철근, 띠철근은 보통 딱 하나만 합시다.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이 늦근, 스트럽은 주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주된 목적이 요거는 자 전단력 보강입니다. 전단력 보강이 주된 목적입니다. 스트럽은.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얘도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요번에 들어간 분들이 과연 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타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기본을 잡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 기본을 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저거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급부집.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급부집이 나오는데 급부집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콘크리트 치기 전에 보면 바깥에 틀 설치하죠. 콘크리트가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해서 유동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틀이 필요한 거죠. 형틀이. 그것이 뭐나? 급부집입니다. 쉽게 여러분들 붕어빵 다 사 먹어보셨죠? 부산 아직 대전에는 무슨 빵이 유명합니까? 뭐 잉어빵이에요. 뭐 황금 붕어빵이에요. 뭐 다 종류가 있던데 지역마다 틀리던데 아무것도 안 팔아요? 대전은 풀빵입니까? 그래서 그 빵을 꿀락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빵틀이 필요하죠? 그거 같이 콘크리트를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다? 형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거부집입니다. 거부집.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그죠? 옛날에 저거 혹시 뭐 애들 족상 남긴다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손 놓고 그래 뭐 틀 사람은 틀 필요하죠? 그런 게 전부 다 뭐다? 거부집입니다. 거부집. 보시고 그러면 이번 과정에는 철근 콘크리트 파트는 그렇게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분야 들어갑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보시면 지붕공사부터 해서
자, 기본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기에 대해서 16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